고령 사회로 돌입하면서 다양한 시니어 케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전문 의료진이 돌봐주는 선진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가 서비스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운 봄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지키는 방법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훈훈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난방비는 줄이는 스마트 난방 시스템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톡톡 튀는 소식들만 가득한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양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문 의료진이 직접 선진화된 요양 시스템을 국내로 들여와서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관리하고요. 나아가서 그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세월에는 장사 없고 긴 병에는 효자 없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로 가족이 24시간 곁을 지키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양가족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비타민 리포터 한유진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실버 산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맞춤형 방문 요양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면서 요양시설이나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찾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아진 제가센터 가운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믿을 수 있는 수족이 되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차별화된 방문형 간호 요양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환자분 댁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40년 된 미국의 홈헬스케어 회사와 같이 개발하고 환자분의 질환과 치료 과정에 맞게 맞추어서 요양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차별화된 홈 헬스케어를 선보인다는 이곳. 홈 헬스케어란 자격을 갖춘 헬스케어 전문가로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중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조선족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전문 간호사들이 앞장서 서비스를 질 높게 관리하고 있다 보니 믿음이 갑니다. 다른 곳도 있지만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한 4년 전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받고 있었어요. 이곳은 그 선진국에 전문화된 간병 서비스를 국내화 시키신다고 하셔서 연결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간호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간병인의 서비스를 계속 체크를 해주셨고 교육도 시켜주셨고 또 가족들과 환자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셔서 서비스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미국 홈 헬스케어 분야의 리더 기업과 손잡고 개발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 케어 메이트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센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곳과의 차별성 있을까요? 네, 기존의 경우는 전문 요양사만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저희는 케어코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에서 스스로 간호가 필요하신 간호분들에게 질환과 치료에 필요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합병증을 줄이면서 병원에 재입원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인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전문 요양사인 케어기버와 전문 간호사인 케어메이트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간병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면 질적인 간병이 될 수 없기에 같이 살펴드리는 부분이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병원 퇴원 후에도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 간호 케어메이트 서비스를 받으면 무릎 수술의 경우 재활치료 관절 운동을, 만성 폐질환의 경우 호흡법이나 활동하며 주의해야 할 것들을 교육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수술하고 퇴원하신 환자분들이 과정에서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해서 재교육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와 요양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 처치가 가능하며 간호, 재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관절을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을 잘 못 오시고 환자가 꼭 궁금하고 필요한 게 많아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함으로써 환자가 어떤 서비스가 확실히 필요한지 개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방문을 하게 되면 환자의 행복감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병원에 들어오시면서 좀 더 사회복귀도 빨라지고 그런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 혼자 할 때는 이 정도 해갖고 다리가 또 뻗쩡다리가 되나 안 되나 구부러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고 사실 그랬는데 간호사분이 와서 해주니까 기분에 덴박 낫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간호사들이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점 외에 국내 최초로 노인 간병 요양을 위한 전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만의 자랑인 무선 환자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간호사실에서는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나 비퍼를 이용해 지정 간호 인력에게 알람을 울리는데요. 이를 보고 간호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케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도입했을 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르신을 간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낙상 예방과 욕창인데요. 기저귀가 젖었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었을 때 그 위험도를 감지해서 24시간 동안 언제나 환자를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게 도입된다면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환자를 간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방문 요양 서비스는 서울 경기 전 지역과 대전 충청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니 정성을 다한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저희는 한국형 홈헬스케어 서비스의 선도 주자로서 안심하고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내 가족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스스로 간호가 필요한 질환과 장애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질환별로 치료 과정별로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과 어떤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계속 보강해 노력해 가겠습니다.